한국인은 아무도 모르고 관심 없는데 중국인들은 허위 사실을 두고 자기들끼리 화를 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 한국인은 한자를 한국에서 먼저 사용했다고 말한다. 둘째, 한국인은 공자가 한국인이라고 배운다. 셋째, 한국인은 중국 혁명 선도자 정치가 쓴원이 한국인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사실을 들으면 우리는 어리둥절합니다. 예전 중국의 예능 프로그램에서 한국인 패널에게 공자의 국적이 한국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하는 장면이 방송됐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을 한 뒤 반응이 너무 웃긴 게 다른 외국인 패널들이 민감한 질문이라며 놀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질문을 받은 한국인은 그 헛소리는 아무도 믿지 않는다며 공자는 중국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인들은 한국인이 공자와 한문, 단오절 등이 자신의 것이라고 우긴다고 믿고 있다며 힘을 모아 한국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자는 기원전 551년 오늘날 중국의 산둥성 추푸 동남쪽에서 하급 귀족 무사인 아버지 숙량휼과 어머니 안씨 사이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공자가 한국인이라는 주장은 국내 일부 사학자들의 공자 동이족설에서 시작됐습니다. 이들은 중국의 고대 국가인 상나라를 동이족 출신이 건국했다고 믿으며 공자도 상나라 출신이므로 한국인이라고 주장합니다. 다만 공자가 동이족의 관습과 문화를 금기시했다는 점, 공자의 출생이 불분명하다는 점 등으로 국내 사학계에서는 사실상 비주류에 가까운 주장이며 국내 최대의 유교 연구기관인 성균관에서도 중국의 공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대만의 일부 언론에서 소수 주장과 일부 한국 누리꾼들의 장난 섞인 글 등을 기사화하며 논란이 커졌습니다. 대만의 한 언론은 한국이 공자 제전을 자신의 것으로 유네스코에 등록하려 한다는 가짜뉴스를 기사화한 뒤 일부 한국인은 공자가 한국인이라고 우기고 있다는 보도를 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인은 모르지만 중국에서는 그야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웨이보 등에는 주기적으로 공자 한국인설을 믿는 한국인들이라는 글이 게시되며 이 글에는 뻔뻔한 한국인들, 우주의 모든 것이 한국에서 온 것이라고 믿는다는 등 수백 번의 비판 댓글이 달렸습니다. 또 공자와 200, 한자를 자신의 것이라고 우기는 한국인들이라는 글이 게시되고 세계가 한국을 조롱하고 있다고 게시했습니다. 지난 2011년 4월 마잉주 전 대만 총통이 타이페이에서 학생들과 간담회 도중 한국인 유학생에게 질문을 받습니다. 그는 대만에서 6개월간 유학하는 동안 대만 사람들이 한국인들은 공자를 한국인으로 생각한다며 공자를 빼앗아가려고 한다고 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만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고 신뢰를 받고 있는 총통이 직접 오해를 풀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에 마잉주 전 총통은 한국에서는 공자가 중국인이라고 가르치고 있으며 한국인들은 공자가 한국인이라고 결코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변하기도 했습니다.